내일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재건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로 시작하는 독립선언서. 1919년 2월 조자와 선자가 뒤바뀌어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자주 독립을 꿈꾸었던 그날이 오면의 저자 시문을 비롯한 문인과 예술인도 독립운동의 열기를 드높였습니다. 당시 평론가의 김복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분의 대나무 입을 보고 푸른 화살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임시정부에서 그림으로 항일운동을 펼친 김진우 열사, 유관순을 영화로 세 번씩이나 만든 윤봉춘 감독의 애국충정도 느껴집니다. 조선총독부 판결문에 기록된 노동자, 무직, 학생 등의 다양한 직업들은 온 국민이 참가했던 만세운동과 독립의 염원을 보여줍니다. 14세에서 70대 노인까지 다 참여하는 보통 사람들의,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보통 우리 이웃과도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런 만세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한번 느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노동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온 박래원 열사의 빛바랜 회고원고엔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이 보입니다. 독립운동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투쟁 활동을 일제시대 내내 하셨고 18살 된 해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거리를 다니시면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만세운동도 하고 하셨습니다. 여성들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던 김마리아와 애국 부인에 1924년부터 기자로 활동하던 최은희 등 여성 인사들도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상하이, 그리고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의 당시 활동 모습, 고향을 그리던 교포들과 독립의 힘을 보탠 외국인들의 활약상도 사진과 책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어떤 암기의 대상 또는 어떤 사건, 뭐 연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초들의 독립운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임을 깨닫게 하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조명해보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9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 올 겨울